안녕하세요. 역풍 오셨어요. 의사시간. 귀신 촬영하고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귀신 촬영하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나는 얼굴 왜 이렇게 띵띵 거니? 울었니? 나 어제 증이로 울었어. 왜? 갱년기. 빨리 여자 만들어줘라.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잖아. 지금은 동네 언니인데 역캠 만들어야 돼. 아니 동네 언니도 아니야. 여기 아줌마. 샤크 뭐해? 이러는데 여기서 몰라. 얘가 뭐 해주는 거 그냥 바라려고 머리도 그지처럼 하고 그냥 씻고 뭐라 그래서 씻고 왔어. 나 이 일부러 이렇게 하고 온 거야. 그래야 변하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야. 나 역캠 만들어진대. 밖에 나가서 남자 다 꼬실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 얘가. 나 이번에 남자 하나 만드는 건가요 올해? 근데 언니 화장 세게 해도 괜찮아. 아주 세게 해도 돼. 아주 그냥 눈도 빡! 여시같이 해놔도 괜찮은데. 키메라. 구미호 될 것 같아. 아니 가뜩이나 눈가리도 이렇게 생겼는데. 구미호 만들어 만들지 역캠 만들어준다며. 눈 감으시고. 언니가 둘리가 볼살이 귀여우니까 볼살을 오늘 날려버릴게요. 볼살을 날려버린대. 자, 눈매 베이스 깔아드릴게요. 눈 감고 눈깔 위로 올려주세요. 나이가 들면은 주름 때문에 화장하기가 힘든데 여기를 잡아주고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줘요. 여러분들 벌써 예뻐졌나요? 눈이 더 조그매진 것 같은데요? 저도 같은 걸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. 나랑 똑같이 하자는 건가요? 혹시? 똑같이 하는데 다른 느낌. 아 그래요. 그래 일단 일단은 지금 상태는 메롱인데 나 지금 막 눈물 방금 번진 여자처럼. 야 나 지금 눈물 많이 흘린 여자 같은데. 내 눈깔은 이렇게 잘 그냥 되거든요. 그 네 눈깔이지 내 눈깔이 아니잖아. 언니도 얼굴이 나은 스타일이라서 너무 검은색을 많이 썼더니 내가 봐도 무서워요 조금. 눈깔이가 좀 무서워 보이면은 펄감이 있는 섀도우로 좀 그윽하게 바꿔줄게요. 자 이제 아이라인은 언니는 어떻게 그리지 아이라인은? 네 스타일대로 그려봐. 저를 지금 예쁘게 꾸며주는 거 맞죠? 너무 무서운데요? 눈 화장은 이게 끝입니까? 아, 더 해야 돼요. 눈썹 요거 어때요? 이쁘게 역캠이 아니고 나를 무슨 야 이거 무슨 나비야 뭐야 이거. 좀 골라보세요. 이거요. 눈 모양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뒤쪽에다. 눈썹으로 눈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아니. 내가 붙이겠다. 눈이 커졌네요. 그쵸? 많이 커졌죠? 여기서 더 커지게 보정을 좀 해볼게요. 잠깐만. 야, 다른 건 몰라도 펄은 또 들게 좋아해. 펄. 발라놓고 거의 뭐 무대 올라가는 화장인데 지금. 무대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니까. 이제 볼터 짜고 턱 깎나요? 쯔미무스. 깎아야 돼. 볼살이 많아갖고요. 밑에서 아예 그냥 다 첫 발라야 돼요. 우가짝. 예뻐지는 거 맞죠? 근데 이제 가발을 쓰면 또 틀려져. 아 정말? 야 갑자기 금발을 들고 왔어? 이왕 바꾸는 거 첫 바꿔야 되니까. 옷부터 예쁜 한다며 가발 옷, 쓰는 게 아니야? 옷 누가 입고 잠깐만 기다려. 옷 입고 나오신대요. 어머 야 프란체스카네 지금? 안녕하세요. 기요 이마선에 맞춰서 이게? 나 가발 처음 써봐. 그 디자이너 같아. 청기 같아. 미치고 싶으세요. 근데 진짜 어때? 네. 괜찮아? 바비 인형 같지 않아요? 일제 방송 갈아타서 이제 나가볼게요 저희. 자 저희 이제 붉은 보네로 한번 우선에 밤거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여기서 봐요.